좀 가려가지고. 아. 네. 그럴 수 있죠. 낯을 좀 가려서. 근데 이거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네. 나는 저 사람을 잘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쵸.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카메라가 있는 거지만 소개팅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누구가 서로 마음에 안 들면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뭐 뭔가 압박감을 갖지 마시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네. 저도 항상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아, 네. 나오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네. 네. 너무 마음에 아빠가? 들었네, 창석 씨가.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들었네. 맞아요. 그렇죠? 네. 첫눈에 반했어. 혹시 누가 나오는지 알고 들으셨어요? 아니요, 너무 하나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아, 진짜? 걸려. 아, 너무 궁금해서 슬쩍슬쩍씩 여쭤봤는데. 전혀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정말 좋은 분 섭외하셨다고.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저랑 너무나도 잘 맞으실 것 같다고 이렇게. 여러분 고창석 씨 그 집 앞부분을 봐야 될 텐데. 고창석 씨가 아니요. 고창석이라고 했어요. 고창석 씨요. 네. 고창석 씨는 결혼을 이미 하셨고. 개념이 나는데 고창석 씨가 여기에 나오면 문제가 있죠. 아니, 왜 이걸 줘? 아, 이거 시킨 거 아닌가? 근데 뭐야? 왜 이걸 줘? 아, 이거 시킨 거 아닌가? 지금, 아니, 아, 여기서 친구분이 장난치는 거다. 네, 맞아, 친구 친구가... 이용하는 게 저게 단점이야. 그렇지. 아, 맞아, 이게 대빠꾸 당하거든요. 대빠꾸. 아. 두고 차가운 거 달라고. 아, 다시 갔다 그래. 정신 나갔어? 일단 네. 처음 만났으니까 네, 커피로는 그렇지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더운 날 수다라니 재밌다. 보통 성격이 어떠신지를 제가 몰랐어서. 저요? 저는 그냥 좀 심플해요. 아, 그냥 기면 네. 기고 아니면 아니고 네. 좀 막 이렇게 소심하거나 이런 건 없고 좀 네. 그냥 솔직한 편인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얼굴 잘 못 숨기고 아, 네. 아, 전데요? 아, 그래? 네. 전데요? 아, 그래? 네. 네, 전데요? 똑같아요? 네. 아, 저도 약간 복잡한 걸 잘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저 복잡한 거 싫어요.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좀 우유부단 좀 선택을 잘 못해서 네. 그런 거? 그런 거 말고는 비슷한 것 같아요. 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어, 아, 네. 와. 성격이 좀 낯가리는 거 없어지면 좀 활발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그게 사실 걱정인데 네. 이게 좀 활발한 것도 있는데 너무 좀 깨방정인 것도 아. 있어서 오, 괜찮다. 귀여워 귀여워. 좋아요 저는. 어 괜찮으세요? 약간 막 갔어 약간. 약간 갔어, 많이 노셨는데? 어 많이 났어. 흘러내린다 이게. 아이고 음식이 나왔네.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아이고 음식이 나왔네. 커피는 바로 갖다 줄게. 좀 빨리 주면 안 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드시죠. 혹시 뭐 여자친구가 만약에 생기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여자친구 생기면 같이 스카이다이빙도 막 해보고 싶어 그렇거든요. 아 진짜요? 같이 막 뛰어내려가고 가고 막. 저에 대해서 미리 들으신 거 아니죠? 오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자기 좋아하나 보다. 저는 그게 버킷리스트예요. 아 진짜요? 막 뉴질랜드 저 다리 위에서 막 같이 번지점프하고 막 이런 거 해보고 싶어. 근데 저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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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래서 저도 새로운 거 해보는 걸 좋아하니까. 아 네. 새로운 데 가보거나 안 해본 거 해보거나
나 그런 거. 아, 저, 아, 와, 대박이다. 그래요? 아니, 저가 원래 이제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완전히. 완전히 똑같은 생각인데, 이제 평소에는 카페 뭐 갔다가 이런 거는 그냥 소소한 그런 거고, 이제 뭐. 그게 이제 주가 됐다기보다는 이제 서로 같이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걸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해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다 읽고 계신 줄 알았어요 지금. 저는 왜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여자분도 마음에 들었다니까. 아, 네.